여기 강남역에서 역삼역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가 왕복 8차로인가요? 중간에는 가운데 화단이 있습니다. 중앙분리 화단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쭉 가는데, 아이쿠, 아이고, 다시. 예, 1차로는 뚫려 있고요. 2차로는 요 택시랑 그 앞에 간격이 좀 좁죠. 가는데 택시가 브레이크 가다가 사이드미러에 부딪혀서 80대 노인분이 크게 다치셨답니다. 강남역에서 역삼역 쪽으로 가다가 무단횡단자와 사고 났습니다. 80대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랍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시작. 왕복 8차로 가운데 중앙분리 화단이 있고 택시에 가려서 안 보였고 의식이 불명이랍니다. 예상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느냐 두 가지죠. 거의 100%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00%가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의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식이 없으면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2월 17일 날 사고였는데요. 네, 한달 정도 지났네요. 이때 날짜가, 3월 18일인가요? 아, 그럼 날짜가 잘못됐네, 여기. 3월 18일 사고였고, 처음에는 의식이 없다는데, 3월 20일, 의식은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뇌출혈이 있고요. 턱, 여기 다쳤다고 그러는데요. 책임보험만? 아까 제가 자동차 보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다 조금 더 내면 종합보험이에요. 책임보험이 예를 들어서 한 20, 한 5, 6만 원이다. 거기다가 불과 한 20만 원 정도만 더 내면은 종합보험인데요.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중에서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대인이죠. 아, 왜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나요? 에이, 참. 앞에 택시에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거 보셨나요? 그때, 앞에 뭐 있나 하면서 함께 브레이크 잡을 생각 못 하셨나요? 책임보험만 가입이라고 하셨는데, 운전자보험 있나요, 없나요? 운전자보험은 있습니다. 2차로 진행하던 택시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을 때, 택시가 그 앞차랑 간격을 뭐 이렇게 좀 간격 때문에 그랬나, 또는 택시가 옆에 오른쪽 손님을 보고 그랬나, 전 택시에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했지, 양옆으로 분리대가 있나요? 양옆으로 펜스가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옆으로 펜스가 있다는데요? 잘안 보이네요? 양옆으로 분리돼, 여기 분리돼 있네요. 여기 분리돼 있고, 분리 화단이 있고. 옆에 펜스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끊어지죠? 건물 사이가 있으니까. 자, 이 사고에 대해서요. 그래서 택시가 브레이크 등 들어왔을 때, 그때, 택시가 왜 브레이크 잡지? 나도 브레이크 잡을까? 그게 이제, 그걸 제가 여쭤본 거죠. 그런데 거기 사람이 거기를 건너리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금방 조사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이 영상 봤을 때 이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했다.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운전자 보험에서 사망사고 시 지원되는 형사비용은 얼마인가요? 형사비금은 얼마인가요? 무단횡단자가 의식은 돌아왔는데 중상해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으셔서 경찰분에게 아드님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지만 며칠 더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1억 원까지 나오고요, 사망사고 시. 변호사는 비 2천, 벌금은 2천, 벌금 3천일 것 같은데. 중상해일 때 1억 원 형사비금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피해자 가족과 통화했습니다. 턱골절에 대해서 수술 날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방송했죠. 네, 이거 과연 택시가 브레이크 등 돌았을 때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거냐? 그렇다고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은 100%가 저거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방송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합범이 아니라서 합의 안 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질 거. 예, 저는 경찰이 그렇게 할 거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대 보행자 사고는 여태까지 거의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찰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기소 의견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종합범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텐데, 종합범이 아니라서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은 기소 의견은 넘어갈 겁니다. 넘겨질 겁니다. 검찰에서 약식 기소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이 지원될 텐데요. 피해가 많이 다쳤다는 이유로 정식 기소하면은 그때는 변호사 선임에서 열심히 무죄 다퉈야 되겠군요. 그런데 그 운전자 보험은 약식 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해도 변호사 선임이 지원되나요? 2021년 이전에 가입한 것은 그것은 판사가 정식 재판에 넘긴 경우만 되고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네. 근데 어떤가요? 알아보겠습니다. 아, 경찰서에서도 지금 가해자다 여부 또 보험사도 과실이 몇 퍼센트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이나 또는 보험사 쪽에서 저한테 잘못 없는 걸로 끝날 수도 있나요? 정식 기소된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다툼하면 될까요? 포인트는 택시가 브레이크 잡았을 때 같이 나도 브레이크 잡았어야 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통해 혐의 없음 처리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네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예. 정식 재판 청구할 때는,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할 때는 변호사 선임비 안 나온대요. 이거 옛날 거네요. 검찰에서 무혐의 아니라면, 무혐의 해줄 거 아니라면, 그러면 저 변호사 선임에서 운전점에서 나오니까 저 정식 기소해 주세요. 많이 다쳤잖아요. 이렇게 검사한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약식 기소된 후에 벌금을 내든가 선택입니다. 근데 벌금을 내면 내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요. 책임보험 초과 부분에선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무혐의가 되면 나한테 잘못이 없다.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면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책임 안 지죠. 근데 나한테 내가 유죄가 되면 벌금, 약식 기소했는데 내가 오케이, 벌금, 나 어차피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니까 그걸로 벌금 내고 나 끝났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 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내가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약식 기소됐을 때 내가 정식 재판 청구하면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온다는 거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 청구 후에는 무혐의나 무죄가 어려울까요? 약식 명령이 정식 재판 청구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와요. 그땐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검찰에서 무혐의 안 되면, 아, 무조건 선임해서 무죄 주장을 강하게 어필해야 되겠네요. 정식 기소해 준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정식 기소 아니고 약식 기소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하면은 국선 변호인을 신청해야 되겠네요. 아, 형사비와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잘못이, 도로교통대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나온다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나요? 12대 중과실은 운전자 보험에서 12대 중과실일 때는 형사비급이 나와요. 6주 이상일 때. 지금 거는 6주 미만도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최근에 가입한 건. 또, 12대 중, 사망이 아니고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여기에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급이 지원되고, 그게 아니면, 지금은 중상해도 아닌 것 같아요.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그래서 운전자 보험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정식 기소됐을 때, 그때 변호사 비용, 그리고 벌금형 되면 벌금,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죄 강하게 다투려면, 저한테 무혐의 처분 안 하실 거면, 저 제발 정식 기소해주세요라고, 그래야 무죄를 강하게 다툴 수 있겠죠. 변호사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 도로교통공단에서 저거 운전자 잘못 없다. 불송치 송치하겠다. 불송치. 아, 불 무혐의 의견으로 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그런 거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있으면 올려주세요. 아, 그거 아, 도로교통공단은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나중에 다 끝내볼 수 있대요. 도로교통공단에서 4차로에서 뛰어든 건 처음에 4차로 뛰는 걸 봤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택시에 가려서 안 보였다. 안 보여서 보였을 때 이미 늦었다. 과속도 아니다. 경찰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결제는 다 받았는데요. 마지막 결제에서, 예, 조금 더 수사를 하라고 한다네요. 합의 여부도 확인하고요. 책임보험밖에 안 되니까
합의가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관이 개인 합의했느냐? 저보고 이제 질문자에게 개인 합의는 하셨나요? 아니, 개인 합의하면 전부 다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저 합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불기소 의견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이게 잘 풀리는 타다가 이게 전화 받는 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혹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사도 합의하라고 그러면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무죄 주장해야 되겠네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정식 기소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자는 운전자분, 그럼 저희 사무실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당에서 무혐의로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담당 조사관 통화 당시 피해자 가족분들이 이의신청 의사가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아, 그런데 7월 13일 날 불송치 결정됐는데 21일 날 이의신청 됐대요. 기다려봐야 될까요? 아, 경찰이 불강력적인 사고로 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내렸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요, 경찰서장한테 이의신청하면 그 기록을 검찰로 보내야 돼요. 이의신청 안 하면 그냥 괜찮은데, 이의신청하면 검찰로 가서 검사가 기록을 다 봅니다.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검찰의 처분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검사가 재수사해라.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무혐의가 아니라, 다시 혐의가 있는 걸로 기소 의견을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돼서 검사가 기소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변호사 비용으로 도와드릴게요. 검사도 혐의 없음 처분할 가능성이 훨씬 더커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문자 받았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혐의 없음이라는, 완전한 혐의 없음은 아니라는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는지 물어보세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관련이 아니고요. 피해자분이 사고 당시 실종 선고되어 있던 상황을 가해자인 제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알았어? 거기에 보완수사 요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허허, 별의별 걸다 보완수사하라고 그러네요. 무단횡단자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경찰관이 뭐 서로 저렇게 뭐저 이렇게 그러니까요. 질문자가 거기 있는데 경찰관이 업무 관련해서 얘기하고 주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그걸 그렇게 주워 들은 것도 그래서 알 수도 있는데 그걸 개인정보로 그걸 보완수사 요구하라고 그러나요? 허허. 예, 무단횡단 가족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넣어서 담당 형사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아무튼 경찰관들도 얘기할 때 야, 그거 말이야.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저희 가족들 좀 알아봐. 가족들이 지금 파악이 안 돼. 지문을 이렇게 해보니까 실종 선고 신청돼 있네. 야, 그래서 못 듣게 해야 되나요? 아, 참 별을 이 개인 정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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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 개인 정보. 아, 주워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찰관이 일부러 흘렸으면 일부러 얘기해 줬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니 업무상 거기 이제 가족들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 병원은 어디지? 그러면서 경찰관들끼리 서로 업무 관련된 얘기하고 저쪽에 앉아서 주워 들은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변호사님, 오늘 검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합의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저의 책임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으로 모자르니까 피해자 측에서 무보험처 상해로 치료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책임보험은 한도가 얼마 안 되죠? 초과되는 건 무보험처 상해로 지금 치료받고 있다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게 나가세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도 도저히 피할 수 없다. 경찰관 의견도 혐의 없음 의견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검사가 어떻게 좀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네, 일단 형사조정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게 나가세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다. 법원에서 무죄 주장했다라고 세게 나가보세요. 조정 합의 참석을 안 해도 될까요? 아유, 나 끝까지 무죄 갈것 같으면 참석, 조정에 불응해야지. 가봤자 어차피 안할 건데, 저 합의 안할 겁니다. 그럴 건데, 굳이, 저안 나가겠습니다라고 해. 그거는 강제적으로 부를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정에 불응한다고 하니까 일단 출석은 하래요. 일단 출석은. 아니, 저 어차피 안할 건데, 안 가도 강제로 못 데려가요.
네, 근데 일단 나오라고 하니까, 괜찮겠죠? 불응할까라고 얘기도 괜찮겠죠? 예, 저 무죄 주장하겠다고 어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가 이의 신청해서 경찰에 송치되었고, 그래서 형사 중 연락 온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맞습니다. 불송치 됐을 때 피해자 쪽에서 치료비 들어간 거라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조정에 의하실 생각이 있냐 해서 처음에 제가 처음에는 알았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세게 나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무죄 주장을 강하게 어필할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피해자 측에서 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해서 넘어간 거죠. 네. 불송치 의견으로 보냈는데 피해자 측에서 제가 피해자분이 실종 선고되었던 부분을 이의 제기해서 다시 경찰서로 사건을 왔다가 다시 한번 불송치 의견으로 송치됐는데요. 네, 불송치, 혐의 없음, 불송치. 그리고 또 기록은 가요. 기록은 검찰청으로 가서 두달 있다 돌아옵니다. 그렇다 경찰들은 숙제 검사하러 간다고 그래요. 근데 가면은 가서 한번 쭉 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안볼것 같아요. 네, 그 말은 어떻게 보겠어요? 실제로 거의 안 봅니다. 근데 언제 볼까요? 피해자가 이의 신청하면 그럼 검사가 그 기록은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담당 검사가 조정 형사조정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이의 신청은 그 개인정보 관련된 거고요. 지금 검사가 피해자가 치료비라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형사조정에 넘어간 겁니다. 변호사님, 예정대로 무죄 주장 세게 나가면 될까요? 여러분들의 100%는 운전쟁이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책임보험밖에 없어요.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은 종합보험에서 치료비 대주고 나중에 부당이득 받은 청구하고는 나중 문제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형사조정에 응하면은 그러면 검사가 기소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하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형사비 준거 말고 무보험차 상에서 나간 치료비 내가 또 대줘야 돼요. 물론 과실상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형사 합의에 응하면은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강하게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옆에 택시가 브레이크 잡았다 해서 나도 같이 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 여기서 이때 옆에 택시가 브레이크 살짝 잡을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택시는 나는 저 앞에 차랑 멀고요. 택시는 여기 있고요. 또 택시가 옆에 손님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차가 자 이때 내가 여기서 같이 끼익 잡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때 형사조정에 난 응하지 않겠다. 그럼 검사는 선택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 운전자 잘못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그대로 혐의 없음. 무혐의로 끝내든가. 아니면은 약식 기소하든가. 아니면은 정식 기소하든가. 검사가 무혐의로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검사가 정식 기소하면은 네, 변호사 선임에서 무죄다툼 강하게 하세요. 약식 기소하면 본인이 정식 재판해서 국선 변호인 신청해서 무죄 주장 강하게 하세요. 저 다치신 분께는 죄송합니다. 근데 왜 무단 횡단하셨어요? 그리고 저럴 때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해야 됩니다. 무보험차 상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잘못, 무보험차 상에는 먼저 치료해주고, 그리고 구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보험차 상해 보험사가 그냥 치료비는 대주면 다행인데 나중에 이거 무단횡단해서 100%네. 그러면은 치료비 토해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피해자 과실이 크거나 또는 전적인 피해자 과실, 무단횡단자 과실 그럴 때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십시오.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한번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